네, 떠도는 여러분의 고견을 떴습니다. 떠평 오늘 제목이요. 지금 목숨이 붙어 있다면 끝까지 정독하시고 말이 아닌 행동으로 백척간두에 이 나라를 지킵시다. 아, 무서운 제목입니다. 일단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독일이 통일되고 난 이후에 서독의 동독 간첩 3만여 명이 암약하고 있었다는 것이 사실로 밝혀졌다. 총리 비서에서부터 국회의원을 포함한 사회 각계각층에 동독 뿌라치들이 설치고 있었지만 서독 정부와 국민들은 이러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친구라고 믿고 지냈던 지인 중에도 간첩들이 득실거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고 한다. 월남은 또 어떠했는가? 대선에서 티우 대통령과 대결했던 야당 대표 쭈딩유가 간첩이었다는 것이 월남 패망 이후에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월남을 공격하라고 전투기를 띄웠더니 간첩이었던 베트남 조종사는 월남 대통령궁을 맹폭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월맹군은 500km에 이르는 땅굴, 구치 땅굴은 관광지로 개발하여 호황을 누리고 있음을 유충지마다 파서 게릴라전으로 미군과 월남군을 공격했지만 전쟁이 끝날 때까지 미국과 월남은 이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민주주의에서는 도저히 발생할 수 없는 사건들이 실제로 일어난 것이다. 미국은 땅굴의 존재는 모르고 밀림에 고엽제만 뿌려 나무만 말라 죽게 하는 우울을 범했다. 우리나라도 서독이나 베트남과 크게 다를 바 없다. 종전선언을 부추기며 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것은 뿌락지이거나 뿌락지에 매수당했을 가능성을 절대로 배제할 수 없다. 아래 글을 읽어보면 사태의 심각성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한 사이 대한민국은 김정은이 노동당을 이끌고 와 접수만 하면 될 만큼 이미 구조적으로 공산화되어 있다. 교육, 입법, 사법, 행정, 군사, 언론, 문화, 노동계, 특히 종교계 이상 모두가 주사파 간첩 손아귀에 있는 것을 알고 있는가? 교육계를 장악한 전교재는 교과서를 개정, 학생들에게 국민 주권 대신 인민 주권을 가르치고 있고 국회, 민주당은 2년간 4천여 개의 공산화 법안을 발의, 이에 검수완박법, 감염법, 예방법으로 예배금지, 교회 폐쇄, 북한의 공항, 철도, 도로 건설을 위한 법 개정, 공산폭동의 주범들을 민주화 유공자로 포장, 평생연금 지급, 자녀 대학 입학 및 취업 특례, 사법부는 전 세계가 인정한 부정선거 재판을 대법원이 단 8분 만에 기각했으며 행정부는 대통령이 경찰국을 신설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경찰 조직이 좌경화되어 무기를 든 경찰 간부들이 대통령에게 항명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경찰은 여전히 민노총과 촛불 난동 세력을 호위하는 반면 평화로운 8.15 광화문 애국집회는 불허하여 사방으로 차벽을 치고 전철역을 봉쇄했다. 그 와중에 광화문 8.15 국민대에서 연사석에 앉아있던 대북전단단체 박상학 대표가 북한 공작원으로 추정되는 괴한에게 테러를 당했다. 북한 김여정의 말 한마디에 제정된 것이 바로 대북전단금지법이다. 문정권의 9.19 남북군사합의로 비무장지대 감시 초소화, 다수의 전방부대가 해체된 가운데 복무 중인 병사의 휴대폰 사용 및 군대 내 동성애 허용으로 군 기강이 해이어져 북한군이 바로 휴전선을 넘어와서 접수할 수 있을 만큼 군사 안보가 무너졌다. 종북 좌파 경기동부연합 이석기가 장악해버린 민노총은 미군 철수 주장 중인데 정말로 충격적인 사실은 S대형 교회의 부목사들이 민노총에 가입되어 있다는 것이다.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가 장악한 방송은 여론 조작, 거짓, 편파 보도로 국민의 이성을 마비시켜 또 한 번 대통령 탄핵을 위한 선전선동에 앞장서고 있다. 그 결과 취임 100일 만에 한미동맹 파괴, 미군 철수를 주장해온 이재명 지지율이 윤석열 지지율에 배나 되는 역전극이 벌어졌다. 미군 철수로 베트남은 공산화되었고 아프가니스탄은 탈레반에 점령했으며 우크라이나에는 수만 명의 소녀들이 러시아군에게 집단 강간 후 살해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1949년 미군 철수 후 바로 6.25가 터졌다. 이미 1200개 이상의 읍면동에서 시행 중인 주민자치제 주민총회는 마을 공산화를 위한 인민민주주의 제도이다. 세포 조직부터 야금야금 눈에 띄지 않게 무섭게 공산화되고 있어도 국민들은 눈뜬 장님,
주민자치제의 주민에는 외국인, 중국인, 전교조, 민노총이 포함되지만 교회는 제외이다. 전 문재인 정권은 중국인에게 지방선거권과 각종 혜택을 주어 주권을 중국에 팔아넘겼다. 안타깝게도 우리 국민들 대다수는 잘 먹고 잘 사는 등 따시고 배부른 물질주의, 개인주의에 빠져 정신이 무너져 있다. 올바른 국가관도, 희생정신도 없고 젊은이들은 나라를 지키려고 거리로 나온 애국열사 어르신들을 태극기 부대 극으로 매도하며 북한과 같은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보 이승만과 대한민국 건국사가 우리 역사에서 지워져 대통령조차도 광복은 기념하면서 대한민국 건국일 1948년 8월 15일을 말하지 않고 있다. 이것은 한반도 내 유일한 합법정부인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북한의 대남 공작에 넘어간 것이다. 국민 정신이 무너진 이런 상태에서는 대통령 하나 교체된 것으로는 이미 구조적으로 공산화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체 회복은 어렵다. 불과 24만 표 차로 당선된 윤석열은 정면 승부 대신 주사파와의 협치를 운운하는 가운데 올가을에 민노총 플러스 촛불의 공산혁명이 예고되고 있어 우리나라가 백척간두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조직되지 않은 개인으로서는 저 거대한 공산세력에 맞설 수 없다. 15만 북한 직파간첩, 150만 고정간첩, 120만 민노총, 45만 명 전교조, 촛불세력 등 수백만 명의 조직에 맞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나아가 한반도에서 김정은과 주사파를 몰아내고 자유통일을 이루기 위해 우리는 저들을 능가하는 숫자로 조직이 되어야만 한다. 방송문화진흥의 이사 충격 고백. 1. 우리는 공산화로 간다. 언론 노조를 타도하지 못하면 이 길은 막을 수가 없다. 2. 국민이 꼭 알아야 할 일은 언론사가 언론 노조, 민주노총의 뜻에 반해서 보도를 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3. 방송사 노조는 무섭다. 방송사별 개인 노조가 아니라 총 단일 노조이기 때문이다. 4. 방송사의 편성권은 전국의 단일 언론 노조가 행사한다. 그 배후는 민주노총이 감시하고 있다. 그들은 이미 좌경화되어 공산화 작업을 완료하고 있다. 어떻게 하든지 이것만은 막아야 한다. 부디 보살펴주기를 눈물로 호소한다. 5. 시청료 거부는 의미가 없다. 사주도 어떻게 하지 못한다. 6. 북한의 지령을 받은 민주노총과 언론노조를 혁명적인 대청소로 수술하지 않으면 남한 적화는 기정사실이다. 7. 문재인, 이재명이 언론노조를 강력한 노조로 육성할 것을 공약했다. 8. 모든 국민께서는 이 나라가 공산화 직전에 와 있음을 알고 계셔야 한다. 위기이다. 일반인은 TV 신문만으로 소통하다 보니 언론 왜곡, 노조의 감시, 회기라 등의 이런 흐름을 전혀 감지를 하지 못한다. 대단한 위기이다. 정말로 위기다. 널리 알려야 한다. 자, 이렇게 글을 써주셨는데요. 자, 무섭네요. 뭐 여러분들 다 아시는 내용이시지만 이렇게 잘 정리를 한 거는 다시 정신무장을 하자는 거죠. 이번에 이제 민주노총의 간첩단이 사실로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북한의 지령문도 드러났고 민주노총의 조직국장, 민주노총의 120만 조직을 총관리하는 조직국장이 간첩입니다. 아, 여기 사례에서도 봤듯이 베트남 동독의 경우 간첩들이 그렇게 많았잖아요. 그래 결국 그렇게 넘어갔는데 자 우리나라는 간첩들이 지금 무지하게 많은데 잡질 않지 않습니까? 주위에 간첩들이 득을 대는데 여러분 저 주변에서도 간첩들로 의심되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의 국정원이나 경찰, 검찰은 간첩을 수사할 의지가 있는 정부이기 때문에 간첩 신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4월 9일 부활절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인데 우리 국민들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부활을 우리가 행동으로 옮겨야 되겠습니다. 광화문에 모입시다. 부활절날요. 대국민 운동을 광화문에서 하니까 여러분이 한몸 보태주는 거예요. 큰 힘 보태주는 겁니다. 그게 엄청난 압박을 해요. 누구한테? 민주당에 압박하고요. 민노총에 압박하고요. 국민의힘에 비겁한 국민의힘에 압박하고요. 대통령실에도 압박을 해요. 무슨 압박이요? 이재명, 문재인이 빨리 감옥에 쳐넣어라 하는 압박이 됩니다. 김정은에게도 압박이 됩니다. 야, 저기 대한민국은 걔가 김정은이가 대한민국이라고 안겠죠? 저거 보라고 저 남쪽 저거 만만치 않네. 저 사람들이 저거 맞서 싸우면 저 골치 아프네. 압박을 합니다. 허투른지는 못합니다. 국제사회에서는 그게 압박이 됩니다. 왜냐하면 자유대한민국을 민주주의 포기할 수 없다. 왜냐하면 저렇게 많은 국민들이 자유민주주의 신봉자들이고 한미동맹 신봉자들인데 저들을 우리가 배반할 수 없다. 무슨 일이 있으면 저들을 도와야 된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대한민국을 유지시켜야 되는 게 한미동맹 국권이어야 된다. 그리고 UN 등 서방 국가에서 우리를 봅니다. 근데 우리가 가만히 있잖아요. 위험해져요. 행동합시다. 4월 9일 광화문 광장으로 나오시죠. 저도 물론 나갑니다. 거기서 보이시죠. 우리 한 명이 큰 행동을 하는 겁니다. 한 명 한 명 나오는 분이 유관순 열사요, 이준 열사요, 안중근 의사입니다. 안중근 의사 한 명 안 나오나? 아, 진짜. 행동하는 진짜. 이봉규가 진짜 행동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아, 안중근 의사처럼 한번 행동해야 되는데 제가 못해서 죄송합니다. 요 정도 그릇밖에 못해서 죄송합니다. 아, 진짜. 안중근 의사 한 명 안 나오나?